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현재 파악된 피해만 사망자가 141명,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14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 또한 도호쿠 동북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폭우로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사망자가 약 90명, 실종자 포함입니다. 피난 대상자가 138만 명, 만 채 이상의 가옥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중국과 일본 모두 폭우가 현재 진행형이라 피해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9호 태풍 망호는 중국 홍콩을 향하여 그리고 10호 태풍 도카기는 일본 도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먼 바다로 지나갈 것이라 조금은 안심을 했었던 10호 태풍 도카기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쿄와 폭우가 발생 중인 현재 도호쿠 동북 지역 그리고 홋카이도를 강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9호 태풍 망원의 진로도를 살펴보면 8월 24일 저녁 9시에 홍콩 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26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7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02km, 55노트의 강한 열대폭풍 TS급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홍콩과 마카오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경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국 시간으로 오늘 8월 25일 오전에는 홍콩과 마카오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며 오늘 목요일 오후 3시 무렵에는 중국 남부 광둥성 잔장 인근 해안선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상청에서는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일대에 태풍 4급 비상대응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황색경보입니다. 광둥성 산웨이시, 이 홍콩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잔장 이 산웨이구 홍콩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까지의 이 해안선 일대에도 청색 태풍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광시성은 최근 많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므로 추가적인 홍수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하겠으며 태풍이 중국의 후베이성과 쓰촨성 근처까지 폭우를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쓰촨성과 이 쓰촨성에 있는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호 태풍 도카기는 현재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89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48km, 80노트의 카테고리 2등급에 해당하는 이 TY급 세력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또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괌 북서쪽에 98호 열대요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며칠 내에 11호 태풍 신남노로 발달해서 일본이나 중국을 강타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중국과 일본은 이 11호 태풍 신남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두 국가의 국운이 걸린 큰 홍수를 경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